짠, 상판이 생겨서 너무 기분 좋은 금요일입니다. 오늘 이나피스케어 팝업스토어 갈 거거든요. 커피 마시기가 좀 애매해서 이거 일본에서 사온 블렌디 캡슐 커피 타서 가서 마시려고 합니다. 이나피스케어 가가지고 또 엄청 털어 왔습니다. 진짜 예쁜 게 너무 많더라고요. 진짜 최대한 절제를 해가지고 사온 게 이 정도인데 재고가 없어서 못 산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사온 것만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이거 좀 비쌌어요. 138,000원인가? 근데 이거 지금 안 사면 또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가지고 돈 파츠 이렇게 써져 있는 이런 이렇게 미끄럼 방지도 되어 있고 엄청 폭신폭신하고 사이즈도 꽤 커요. 근데 이거, 요거는 똑같은 거 두 개인데 저는 엄청 비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가격들이 그렇게 비싸지 않은 거예요. 요거는 비치 타올이에요. 흰색이랑 블랙 컬러 있어가지고 두 개 다 샀습니다. 요거는 요런 디자인, 블랙은 요런 디자인. 이쁘죠? 요거 제가 이나피스케어 티셔츠 두 개 정도 있는데 되게 잘 입고 있어요. 사이즈가 엄청 커가지고 남녀 공용인데 이번엔 남자친구가 자기가 사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이 강아지 그림 너무 귀엽다고. 그래서 이거는 남자친구가 구매했어요. 그리고 컵은 이렇게 두 개를 샀습니다. 가볍고 그냥 물 마실 때 용량도 꽤 커가지고 간편하게 마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샀습니다. 보냉백이에요. 이렇게 안에 보냉 처리가 되어 있고 이렇게 드는 거. 그림도 다 달라요. 뭔가 주사위 같은 그런 느낌? 막 보냉할 제품들 음식 같은 거 넣지 않아도 그냥 소품 같은 거 넣고 책상 위에 이렇게 딱 얹어놔도 뭔가 인테리어 소품 같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고민을 하다가 구매를 했는데 이거 안 샀으면 후회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강아지 모양 키링이에요. 너무 귀엽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금액대별 상품 주는 게 있거든요. 랜덤 스티커 두 장이라서 이렇게 주셨고 그리고 이나피스케어 로고 있는 라이터예요. 그리고 7만 원 이상 하면은 이거 트레이 줘가지고 7만 원 훨씬 넘겼지만 이거 하나 받아왔습니다. 이 리뷰하고 여기다 던져놨는데 조용해서 보니까 여기 앉아있어. 강아지가 푹신푹신한 걸 좋아해. 맨바닥에 안 앉으려고 그럴까? 미르는 왕자님이야? 줘.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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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 이거 새 거잖아 미르야. 이거 하는 거 아니야? 이거 하는 거 아니야? 이거. 형 옷이야. 이거 형 옷이야? 이거 형 옷인데? 어머 어머 큰일 났어. 옷이야 새 거야. 간식 먹을까? 목욕 하자. 마법의 단어 목욕. 오늘 아침부터 일찍 일어난 이유는 뒤뜰이를 하려고 합니다. 정수기랑 식기세척기랑 인덕션이랑 다 없긴 하지만 배달 음식 시켜서 먹으려고 해요. 이제 집 청소를 또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깜짝 놀랐어. 머리카락을 이렇게 던져놓고 가요. 왜 그러는 거야, 제가? 빨리 먹고 싶다. 짠. 미르가 빨래 갤 거야? 미르가 빨래 갤 거냐고. 줘봐. 미르가 빨래 좀 개봐. 이거 짝 찾아주세요. 빨래 개는 강아지가 있어? 주세요. 이거 미르 거 아니잖아. 주세요. 줘. 어머? 아싸, 누나 다른 거 해야겠다. 미르 그거 해.
그래, 수건해, 수건. 수건으로 턱을 하자. 야, 풀어. 풀어줘, 이거, 빨리. 이거 풀어줘, 이거, 이거. 죽어, 이거 죽어! 이거 풀어,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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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줘, 이거. 아우? 아해? 베고 있을 거야? 베개처럼? 줘봐. 오늘은 월요일인데요. 이거 정수기 설치하러 오신대요. 식기세척기랑 정수기랑 오늘 다 온다고 하시는데 아무래도 정수기를 여기다 설치를 하면은 저기다 낙관을 뚫어서 이렇게 밑으로 손을 내려야 돼서 여기 식기세척기를 나중에 설치했으면 했는데 마침 딱 정수기를 먼저 설치하러 오신다고 해가지고 타이밍이 아주 딱 맞습니다. 그리고 식기세척기도 빨리 설치를 해야지 설거지 지옥에서 벗어날 텐데 지금 그릇이랑 막 수저랑 다 새로 사가지고 설거지하느라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 물이랑 얼음도 계속 사먹고 있어가지고 정수기 설치가 간절합니다. 이거 커피 사서 받은 드립백인데 아침인데 좀 출산해서 따뜻하게 먹을까요? 오늘은 또 집들이를 하는 날입니다. 주말에 한번 했는데 오늘은 또 제 친구들이 온다고 해가지고 아침부터 일찍 일어났어요. 점심 먹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저 청소 좀 하고 그리고 일본에서 사온 자파 하울 영상도 미리 찍어놓으려고 합니다. 이거 코메다 커피에서 사온 컵인데 진짜 예쁘죠? 반짝반짝한 스탠드들이에요. 다른 컵보다 손이 많이 가는 게 이 손잡이가 진짜 넉넉한 사이즈예요. 그래서 막 잡고 먹기 좋고 얼음 같은 거 넣으면 무겁잖아요. 근데 엄청 안정적으로 들 수가 있어요. 오늘의 할 일은 여기 싱크대 상판 연마제 제거하는 작업을 할 거예요. 이쪽 싱크대는 제가 두 번 해가지고 다 제거를 해놨고 요 정수기 설치하기 전에 한번 정수기 쪽만 간단하게 했고 이쪽은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아마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쪽 두 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약간 요런 느낌 있잖아요. 요런 것도 연마 작업하면은 완전 깨끗하게 잘 없어지더라고요. 스텐 상판의 가장 큰 단점이 이런 얼룩인데 요건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연마제 작업 해주면은 깔끔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물얼룩 진짜 생각보다 굉장히 신경 쓰입니다. 그리고 이거 청소할 때 쓰려고 이거 스폰덱스 샀거든요. 이게 물 흡수를 엄청 잘한대요. 그래서 스텐 상판에 이제 물기 남았을 때 이걸로 한번 이렇게 싹 닦아주면은 물기 제거에 그렇게 좋다고 해가지고 이거 한번 사봤어요. 그리고 연마 작업은 이거 사용해줄 거예요. 크림 형태라서 따로 물 안 묻히고 그냥 이걸로 막 문지르면은 제거가 잘 되더라고요. 이거 한 통 벌써 다 쓰고 다시 또 하나 구매를 했어요. 스텐시키들이 워낙 많으니까 상판 두 번 하고 스텐시키 닦으니까 다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묻혀서 하는데 이걸로 이렇게 문지르면 되는데 제가 이거를 몇 번 해보니까 팁이 손가락 어느 하나에 힘을 주면은 그 모양대로 자국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평평하게 닦아주는 게 좋더라고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려나? 싱크대도 한번 연마 작업을 다 해줘야겠네. 일단 세척을 완료했습니다. 두 번 정도 했는데 그래도 지금 조금 나와요. 근데 팔이 너무 아파가지고 나머지 한 번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짠, 엄청 깨끗해졌죠? 오늘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여기 안에 서랍에 요거 깔고 있어요. 뭐 먼지나 스크래치 안 생기게 방지해주는 매트인데 여기 하단에는 요런 것들 수납하거든요. 그래서 자주 쓰기도 하고 먼지가 잘 떨어질 것 같아서 여기만 좀 하려고 해요. 안 맞으면 어떡하지? 왠지 안 맞을 것 같아. 오호. 저는 이거 지퍼백은 이케아에서 사오는데 진짜 이케아가 가성비도 좋고 사이즈가 다양해서 좋아요. 이렇게 한 팩에 사이즈가 두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 사면은 두 가지를 사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사하면서 이케아 가가지고 싹 사왔어요. 그리고 약간 시즌별로 디자인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재밌기도 하고 그리고 진짜 이게 사이즈가 은근 진짜 활용도 높은 사이즈고 지퍼백이 또 튼튼해요. 그래서 재사용하기에도
좋더라고. 그리고 짠, 요거는 샤라넷. 이거는 진짜 일본 여행 가시면은 무조건 사오세요. 한국에서 파는 랩이랑 진짜 차원이 달라요. 이거는 저희 부모님이 사다 드리면 진짜 좋아하시거든요. 이거 보시면은 소리 들어보세요. 막 이렇게 해도 일반 랩은 이렇게 펴기 힘들잖아요. 근데 얘는 짠, 진짜 가볍게 펴져요. 이게 과연 그릇에 붙을까 싶은데 또 붙이면 잘 붙고 떨어지는 것도 또 잘 떨어지고 진짜 강추. 그래서 이것도 일본 가면은 사와가지고 또 쟁여야 돼요. 하는 김에 여기 양념장인데 여기 바닥에 이거 빠지네? 헐 대박. 여기에도 깔려고요. 어, 이거 빠지는구나. 그렇다면 일이 더 쉬워지겠군. 아, 헤이, 사이즈가 안 맞네. 완성을 했습니다. 사이즈가 조금 안 맞긴 하지만. 후추까지 사이즈 완벽해.